팰리세이드 보는 게 낫지 않을까? 너무 굳이 비싼 하이랜더 왜 보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살짝 보시면 지금 뭐 요 정도 속도로만 달리시면 연비는 재밌게 잘 나옵니다. 18.2km라는 야, 속도도 금방 올라가고 이건 농담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봤는데도 와, 이거 연비 때문에 팰리세이드 말고 좀 비싸더라도 하이랜더 볼 사람 있을 거라 생각해요. 진짜 재밌거든요. 재미감보다 예. 장점이 많습니다. 아, 진짜 그러니까 팰리세이드에서 느끼지 못했던 걸 하이랜더가 지금 다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팬맷입니다. 이번에 시승하게 된 차량은 토요타 하이랜더 플래티넘 모델입니다. 얼마 만에 만나는지 모르겠네요. 네, 권태환 대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토요타 문의 뭐 상담 관련해서는요 제가 명함 걸어둘 테니까요 권태환 대리님께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설명란에도 그 연락처 적어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행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기어 조작할 대부분 이제 여기서 조작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여기 너무 이렇게 올리는 방식이네요. 넘어가서 아, 이렇게 리셋을 하셔야 아, 리셋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리셋 했으니까 출발해보죠. 어라운드 뷰도 보면 화질 깨끗하게 들어가 있고 가이드라인까지 이렇게 잘 나타내고 미국식 차는 사실 후방카메라 화질 그렇게 안 좋거든요. 근데 애만큼은 이상하게 좋네요. 맞습니다. 이제 미국 라인업이 저희가 시에나랑 하이랜드 있지 않습니까? 아, 네, 그렇죠. 시에나는 아직도 화질에 대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네. 하이랜드는 그래도 괜찮게 잘 나오고 없어요. 있습니다. 확실한 점은 그 엔진 소음이 이게 원래 큰 SUV일수록 뭔가 다운사이징 그런 느낌처럼 들리는 건 아시죠? 사실 이게 크라운 엔진이랑 같이 쓴다고는 들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풀 가속 어느 정도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엔진 소음이 그렇게 심하진 않네요, 다행히. 크라운보다 하이랜더가 조금 더 조용하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고객님도 많고 영업사원들도 또한 그렇게 느끼고 있고 좀 정숙성은 하이랜더가 조금 더 괜찮지 않나 싶은 건 있습니다. 사실 크라운이 좀 더 세단 라인업 중에서 정말 고급스럽잖아요. 정말 그랜저랑 비교할 만한 대상인데 자, 이번 시승은요 제가 고속도로 나가는 이유가 사실 이런 대형 SUV는 많이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미국만 해도라도 몇 박 며칠을 돌아다니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엔 고속도 선택했는데 나중에는 한번 괜찮으면 이것도 그냥 시내 주행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연락만 주시면 네. 만들어 놓겠습니다. 지금 주행 모드가 에코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네, 당연히 처음 출발할 때는 무조건 에코가 낫죠. 에코에서 나가는 것도 엔진 기비 뭐 배터리 채워져 있는 건 알아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근데 에코에서도 이렇게 가속감이 무겁다 그런 생각은 안 들 정도고요. 더군다나 좋은 점이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보면 에코 이 라인 이렇게 딱 나오고 지금 가속 페달 때면 철지 그러니까 충전 이렇게 나오고요. 뭐 이따 어차피 고속도 나가봐야 이거는 더 주행감 느낌이 어떤지 알겠지만요. 제가 유일하게 지금 토요타 라인업 중에서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보는 것 같아요. 왜냐면 프리우스 크라운 때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안 봤었잖아요. 크라운도 듀얼부스트 모델만 이제 있기는 한데 사실 듀얼부스트 판매량 자체가 워낙 저조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또 아쉬운 부분이 있죠.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디지털 리어뷰 당연히 이런 큰 차에는 이런 게 필요하죠. 이렇게 야간에도 화질이 카메라로는 지금 어떨지 모르는데 엄청 지금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느낀 점이 네. 미러가 톨게이트 지나갈 때 좀 뭔가 거의 닿을 듯 말 듯한 것처럼 너무 길고 커요. 맞아요. 사실 미국 차들 특징이 제가 포드 익스플로러 시승했을 때도 네. 미러 사이즈가 보면 정말 크거든요. 네. 그 비교적 크라운이나 프리우스는 이제 완전 일본 내수용 차량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러가 걔네들이 굉장히 작았는데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오른쪽은 광각으로 되어 있고 이건 미국 차 특징 중에 하나죠. 그렇죠. 왼쪽 평광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운전하는데도
전형적인 진짜 패밀리 SUV의 그런 불편함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러고 보니까 제가 네. 팰리세이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2차형 경쟁 모델 하면 우리나라에 현재 판매 중인 팰리세이드라 하더라고요. 맞아요. 7인승 SUV를 사실 저희 이제 하이랜드 경쟁 차량으로 보고 있는데 그 중에는 이제 익스플로러랑 팰리세이드 그렇죠. 딱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저희도 교육을 받았고 실제로 그렇게 마주치고 있고 예, 그런 상황이거든요. 쉐보레라면 트래버스가 있죠. 타호는 너무 크고 캐디락 에스컬레이드랑 비슷하니까. 맞습니다. 내가 팰리세이드를 보고 싶었는데 네네. 하필 그 전시장에 이제 네. 팰리세이드가 곧 풀체인지를 앞두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전시 차량이 따로 없었는데 마침 잘 된 점은 아는 동생은 아니지만 네. 그냥 영상 보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이 팰리세이드 리뷰하기로는 일단 팰리세이드가 가격대 차이를 생각해보면 일단 지금 이게 4륜이잖아요. 지금 더구나 타고 그렇죠. 있는 게 4륜 기준이 5,400인가 5,300 근데 사실 또 비교하기 또 지금으로선 애매한 게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가 없어요. 이제 나중에 나올 거는 하이브리드가 있다 하는데 더구나 지금 이건 가솔린이에요. 그렇죠. 하이랜더는 지금 2.5 모델이고 팰리세이드는 가솔린 보려면 3.8을 봐야 되고. 맞습니다. 가격 차이는 근데 팰리세이드가 이상하게는 싸요. 이 하이랜더는 지금 현재 플래티넘 모델이 7,400 이렇게 가까이는 되고 그냥 일반 모델이 한 6,000 뭐 중반대. 네. 그렇게 가까이 되니까요. 팰리세이드 보는 게 낫지 않을까. 너무 굳이 비싼 하이랜더 왜 보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찾는 고객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신가요? 그럼요. 사실 현장에서도 고객님들이 이제 선택하시는데 금전적인 요인도 크게 작용을 하고 디자인, 뭐 연비, 고객님들마다 되게 다양한 선택의 이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많죠. 네. 근데 이제 팰리세이드가 이제 확실한 경쟁 모델인 이유는 일단은 이제 이 금액차를 연비로만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과연 내가 메꿀 수 있을까? 근데 연비는 당연히 하이랜더가 말도 안 되게 좋죠. 그렇죠. 복합적으로 따져보면은 도심에서 14km대 나오고 아 복합 제가 말씀 수 있어요. 복합이 13.8km고 13.8km고 네. 도심이 14 이렇게 나오고 네네. 뭐 고속도로야 뭐 똑같이 13 이렇게 근데 고속에서 달려도 얘는 연비가 그렇게 좋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근데 팰리세이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배기량도 3800cc고 그러니까 연비는 이렇게 나오긴 정말 어렵거든요. 맞아요. 출퇴근이 사실 도시 수도권은 많이 좀 정체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연비의 이제 기대값이 많이 낮다. 이제 팰리세이드는 네,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될 수도 있고 근데 반대로 네, 팰리세이드는 국산차가 또 옵션이 또 괜찮지 않습니까? 아, 맞아요. 맞아. 현기차 옵션은 이거 빼놓을 순 없죠.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뭐가 무조건적으로 좋다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둘 다 좋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가속 페달 이거 지금 풀은 아니에요. 살짝만 밟았는데 당연히 토요타는 합산 출력 토크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게 정말 무거운 SUV 하이랜더가 맞나? 라고 싶을 정도 지금 야 이거 너무 가벼운데요? 2.5 같은 느낌은 또 어떻게 보면 안 들 수도 있고 아 더군다나 좋은 점이 있잖아요. 얘는 같은 그 자연흡기잖아요. 맞아요. 자연흡기니까 자연스럽게 특징 또 내구성 좋고 연비도 더 좋잖아요. 그렇죠. 알고 보면 살짝 보시면 지금 막 요 정도 속도로만 달리시면 연비는 재밌게 잘 나옵니다. 18.2km라는 물론 고속도로에서 당연히 좀 일단 밟을 거예요. 이게 가속감이 또 어떤지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연비만 보면 또 토요타만 왜 연비만 봐? 나머지 시승할 때는 다 이렇게 밟으면서 차별하는 거 아니냐라고 그리고 고객들의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소음적인 면에서도 신경 쓰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거 정말 패밀리 SUV니까 가족들이 와서 많이 볼 것 같아요. 이 차량은 맞습니다. 그리고 하이랜드는 정말 시승을 하기 전과 하고 나서의 고객 만족도는 진짜 다르거든요. 제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왜냐면 이 7,400만원 가격이면 시에나를 또 볼 수도 있어요. 맞아요. 시에나 가격이 7,000만원대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또 시에나를 또 보면 또 애매한 게 사실 이건 SUV이고 하이랜더가 시에나는 RV 즉 MPV잖아요. 그렇죠. 완전 미니밴 성향이니까. 그러니까 성향이 너무 다르니까 사실 시에나랑 비교를 할 거면은 카니발이랑 비교해야 되는 게 맞죠, 애초에. 그렇죠. 이거는 진짜 팰리세이드고. 잠깐만요. 그러면요. 네네. 하이랜더 봤다가 갑자기 아예 마음 바뀌어서 시에나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으신가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네네.
아, 성향 자체가 다른데도요? 네. 사실 이제 그 이유가 좀 다양한데 안 바뀌시는 분들은 안 바뀌어요. SUV를 그렇죠. 좋아하시는 분들은. 예. 근데 반대로 이게 패밀리 목적으로 7인승 SUV를 보셨던 분들은 이제 오시면서 미니밴으로 이제 좀 왜냐면 현대는 팰리세이드는 현대고 네. 이제 카니발은 기아지 않습니까? 기아 맞죠. 한전시장에서 같이 볼 수가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는 같이 볼 수 있다 보니까 이 차도 봤다가 요 차도 보고 그래서 시에나 보셨다가 하이랜드 가시는 분도 있고 하이랜드 보셨다가 시에나 보러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다면 사실 뭐 같이 있으니까 정말 자꾸 이동 저쪽 하면 귀찮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가격적인 부분에서 물론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가격적인 부분은 그렇지만 또 MPV랑 제가 SUV 제일 다르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에서 또 생각해보면 또 고민이 되겠긴 하겠지만 근데 옵션도 이 정도면은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우리가 여기 주행하면서 만질 일은 사실 많이 없지 않습니까? 알고 보면 뭐 펠리세이드만 제가 전에 시승했을 때도 그렇게 이런 곳에 뭐 많이 만지고 그러진 않았었거든요. 하이랜드도 볼 메리트가 그렇게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라인업만 진짜 애매할 뿐이지 이게 알고 보면 진짜 재밌을 거란 말이죠. 제 느낌은 말이죠. 자 여기서 이제 뭐 스포츠 모드 바꿀 건데요. 스포츠 모드에서는 그때 크라운이랑 비슷하게 그 가속감이 좀 이제 민감해지는 그런 성향은 똑같네요. 이건 뭐 크라운 엔진 같이 있으니까요. 크라운은 제가 스포츠 모드 둬도 괜찮았단 말이에요. 얌전한 그 2.0 성향이라 해도 네네. 이건 무거운 SUV이면서도 외관적으로 바라보면은 스포츠한 성향은 아니라는 건 정말 알아요. 그래서 스포츠 모드 두 개는 좀 애매한데라고 지금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이따가 받는다면 그 얘기는 달라질 수도 있죠. 물론 이때는 이제 풀가속 어느 정도 밟을 때는 크라운이랑 비슷하게 소음 커지긴 하는데 그렇게 또 많이 신경 거슬릴 정도는 아니면서도 지금 놀랐어요. 전 이런 대형 SUV 하면 엄청 무겁게 나갈 줄 알았거든요. 네. 생각보다 좀 경쾌하지 않습니까? 이 가속 지금 페달 밟았을 때도 내가 지금 하이랜더 타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안 들어. 그 체감을 잠깐 있게 해주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물론 가속 페달 때면 아 무거운 하이랜더 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에요, 그냥.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이거 아까 제가 이거 에코 이것만 설명드렸는데 이 사이즈도 이 정도면 괜찮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보는데도 이렇게 큰 지장은 없어요. 뭐 그렇게 퀄리티가 뭐 깔끔하고 깔끔한 거 많은데 뭐 화려하고 그러진 않거든요. 렉서스 같은 경우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걔네는 화려한데 일반 브랜드 치면은 사실상 그렇게 화려할 필요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복잡하지도 않으니까요. 아 그리고 저는 또 이 생각이 났는데요. 만약에 하이랜더가 지금 토요타 라브4 같은 경우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있잖아요. 얘가 만약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나왔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있긴 해요. 저는.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렉서스 RX450H 플러스를 시승했었거든요. 그것도 이제 대형 SUV인 한데 하이랜더만큼 크기는 크진 않죠. 그렇죠, 그렇죠. 진짜 전 그랬다 생각해요. 뭐 만약 플러그가 나왔으면 더 재밌을 거라고. 대인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 라인업이 많이 생긴다는 거는 정말 단점은 아니거든요. 예, 네, 그렇죠. 예, 되게 장점이고 또 플러그인만의 장점도 확실히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뭐 편도 5-60km만 저희가 갈 수 있을 정도의 배터리 용량만 나오면 정말 좋은 구매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면 아무리 이게 하이브리드 모델이라 하더라도 대형은 사실상 또 연비하는 건 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플러그인은 말 그대로 이런 대형 SUV에게 정말 적합할 것 같아요. 그때 RX 제가 450 시승했을 때만 하더라도 연비가 엄청나게 좋게 나왔었거든요. 순수 전기로 가면서도. 토요타 렉서스 하이브리드가 실연비가 진짜 잘 나와요. 아우 진짜 믿기지 않을 정도 나오고 제가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 많이 토요타 렉서스 시승하면서도 이렇게 좋게 나오고 지금 이런 코너에서도 약 1km 전방에 시속 100km 구간입니다. 뭐 이따 어차피 제가 더 돌아볼 것이지만 이 정도 지금 무거운 SUV치고 나름 코너 괜찮고요. 지금 이건 고속 성능에서도 브레이크 밟았을 때 근데 이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급제동한다면야 좀 이질감은 느껴질지 모르는데 살짝 밟으면은 그 부드러운 감은 있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 좀 살짝 이렇게 밟다가 부드럽다 더 밟으면 좀 이질감 이때부터 들기는 시작한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지금 브레이크 담력은 그럼에도 어차피 이 차량은 솔직히 뭐 많이 밟지는 않잖아요. 저 생각해 본다면 그냥 부드러운 게 그냥 좋을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당연히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안 보여줄 순 없잖아요. 예, 하이랜더도 이것도 보여줘야 되니까 일단 노멀로 맞추고 여기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타 렉서스를 시승하면서 마음에 들었던 거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쓸 때 이게 너무 친절해요. 다른 거 같은 경우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이거 쓸 때 어렵거든요. 좀 뭔가 복잡한 그런 느낌도 있어요. 헷갈릴 때도 있는데 토요타는 이게 그러니까 아날로그 느낌의 장점은 너무 단조로워요. 단조로운 게 즉 보는 게 편리하거든요. 이거 꺼져 있었어요. 네. 아, LT. 아, 이거. 아, 대부분 핸들 모양 표시되는 경우도 있는데, 아, 이건 차선 이렇게 돼 있구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차선 유지로 그 헷갈릴 뻔 했었거든요. 아, 지금 핸들 딱 이렇게 능동되는 게 그 느껴져요. 직선 라인에서 한번 손을 떼 보겠습니다. 지금 코너이기 때문에 제가 무서워서 당연히 뭐 옆에 돼 있는지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손을 떼도 LTA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잡아줘요. 생각보다 센터링 기능이 되게 잘 돼서 쓰시는 데는 되게 좋으실 거예요. 아, 그래 진짜 이렇게 이제 경고등 들어오고 야 이렇게 아 더군다나 지금 이 시트 자체가 이거 미국차 익스플로러에서 느꼈던 거예요. 익스플로러도 편한데 토요타 지금 시승한 것 중에서 어떻게 보면 크라운도 편리했는데 하이랜더도 굉장히 편리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게 반자율 조회까지 썼어요. 그러면 이거 장거리 여행 갈 때도 이 정도면 정말 편리하다고 생각해요. 가속을 여기서 지금 뭐 그렇게 많이 할 수는 없지만 뭐 그래도 아까 좀 밟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놀랐던 점이 이거 크라운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연비가 그렇게 많이는 안 닳더라고요. 엄청 밟아도 그게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아 이건 밟는 거는 아 진짜 이게 농담이 아니다. 이런 패밀리 SUV 친구는 물론 펠리세이드도 가속하면 당연히 재밌긴 재밌는데 이 토요타 하이랜더만큼은 야 속도도 금방 올라가고 이런 SUV 타면 실질적으로 안 밟겠지만 이건 농담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밟는데도 뭐 롤링이 그렇게 심하다든지 이런 것도 없네요. 잘 잡아줘요. 그러니까 렉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중심적으로도 굉장히 설계 많이 되어 있다고 설명해 주셨거든요. 네, 맞아요. 토요타 자체도 저중심적으로 많이 설계가 되어 있나요? 그러면? 그렇죠. 왜냐면 저희가 TNGA 플랫폼이라고 해서 플랫폼을 서로 공유하거든요. TNGA. 아, 제가 발음 때문에 그 자막 적기가 힘들기 때문에. 네. 네, 그거는 TNGA. 네, 예, 알겠습니다. 맞아요. 그게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세요. 서로 이제 플랫폼을 공유하면서 좋은 점은 이제 또 플랫폼이 공유된다는 거는 원가 절감의 효과도 있을 거고. 아, 당연하죠. 그리고 이제 완성도에 대한 측면도 있을 거고. 그래서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같이 뭐 저중심 설계로 많이 세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스크류 용접 방식처럼 통프레임으로 만드는 방식들. 네, 그런 부분들도 같이 이제 실현하고 있다. 그렇다면 네.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거 그럼 지금 RX랑 같이 플랫폼 공유하나요? 내가? 아니요. 이 차는 RX랑 같은 공유는 아니에요. 아, 왜냐면 RX가 나중에 나왔으니까. 그리고 이제 사이즈가 렉서스에서도 7인승 SUV 요만한 사이즈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러면 공유되는 느낌. 얘는 라브4랑 NX가 공유되고. 아, 라브4랑 그런 NX. 느낌으로. 아, 마침 NX 말씀 잘 주셨어요. 왜냐면은 사실 이게 7400도 가격을 생각하면 NX 350 같은 경우는 7800 정도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렇게 또 프리미엄 브랜드를 볼 수도 있어요, 이 가격대는. 맞아요. 근데 NX는 전장이 짧은 거 아시잖아요. 4600mm 전장 되는데 굳이 그걸까지 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뭐 어떻게 보면 잠깐만 코너 좀 돌아볼게. 이번에는요 뭐 토요타는 당연히 좋은 건 아는데 그래도 코너 돌아봐야죠 조금. 이게 근데 이건 있어. 이게 이 패밀리 목적으로 만들었잖아요. 스포츠성이 아니라 RX 같은 경우는 코너를 돌면은 프리미엄 브랜드랑 사실 격차가 다르니까 너무 이제 속력을 내면은 쏠려 나갈 것 같은 그 느낌이 있어요. 이게 더군다나 버킷 시트는 또 아니니까요. 그런 감은 있는데 그래도 지금 이런 속도에서도 뭐 자세 제어만 잘 잡아준다면요 뭐 괜찮다고는 봐요. 제가 얘기하던가 할게요. 혹시 네네. 이거 하이랜더보다가 또 NX를 보는 사람들도 적지 않아 있을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반대 케이스가 조금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큰 차를 보시는 분들은 작은 차로 내려가는 일이 많이 없거든요. 아 맞죠. 렉서스 네. NX만 해도 전장이 4600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더구나 큰 차를 보는 사람들은 그만큼 패밀리 목적을 위해서 많이 보는 거잖아요. 그럼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그냥 7800은 또 가격도 400만
20만원 차이 높은데 굳이 프리미엄 NX 차도 작은 걸 볼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할 수 있어. 아, 프리미엄 브랜드 그럼 NX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제 멋있잖아요 사실상 렉서스가. 맞아요. 그런 것도 좀 적지 않아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맞아요 맞아요. 만약에 이제 고객님들이 이제 큰 차를 이 정도 사이즈까지는 필요치 않은데 하시면 NX 구매가 일어나는 거고. 아니 지금 어떻게 보니까 좀 가격대가 라인업이 좀 애매하면서도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보면 또 이게 재밌단 말이에요. 이렇게 볼 거리가 많으니까. 그렇죠. 자 여기서 한번 급가속을 해볼게요. 저희 한번 급가속 한번 해봤던 게 그때 크라운 옆에 안 계셨을 때잖아요. 당연히 무단 변속기라서 변속감 충격 그렇게 느껴지진 않고요. 이게 지금 급가속을 해보니까 이게 크라운 때랑 비슷하네. 그러니까 저속에서는 마치 급가속을 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 갖고 이제 가속 어느 정도 중간 정도 해오면은 이때부터 이제 속력이 아까처럼 붙었잖아요. 그냥 붙는 것 같아요 이때부터는요. 맞아요. 그냥 전형적인 패밀리 그냥 SUV 이런 느낌. 크라운과는 당연히 크라운은 좀 스포츠성 느낄 수 있었던 반면에 얘는 정말 같은 엔진 쓰더라도 그냥 무난한 타입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보면은요 이 실내 느낌 전형적인 봤을 때 일본 차 느낌 같지가 않아요. 이게 다 정말 다 미국식스러운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게 토요타 치고는 미국 차를 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들 정도예요. 연비는요 지금 좀 밟아서 근데 놀라운 점은 이렇게 밟았는 안 밟으면 아까 18km대 나오고 지금 밟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5.6km대 연비 유지한다면요 와 이거 연비 때문에 팰리세이드 말고 좀 비싸더라도 하이랜더 볼 사람 있을 거라 생각해요. 진짜 재밌거든요. 진짜 연비 이 정도면 엄청 좋죠. 그렇죠. 네, 지금 고유가 시대 대형 SUV는 더구나 연비 생각도 안 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3.8 가솔린은 진짜 무서워요. 근데 또 이 디젤을 볼 수 없는 게 사실 가솔린을 보는 사람에게 디젤을 보진 않잖아요. 저 같아도 저도 이제 가솔린을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디젤로 넘어갈 것 같진 않거든요. 펠리세이드는 반대로 가솔린이 싸고 오히려 디젤이 좀 더 비싸더라고요. 맞았어요. 또 보세요. 이렇게 연비 또 올라가고 있어요. 코너에서도 그냥 이렇게 무난하게 아까 제가 푹 떴는데 그냥 무난히 떠면 롤링도 그렇게 심하지 않고 아 부드럽다. 야 이거 자 여기 주행 느낌 말씀드리면서 아유 하이랜드 엄청 재밌게 시승했습니다. 제 생각보다 예 장점이 많습니다. 아 진짜 그러니까 펠리세이드에서 느끼지 못했던 걸 하이랜드가 지금 다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물론 가격적인 부분을 생각해 보면은 아 좀 비싼데 그 라인업도 좀 애매한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거 직접 꼭 시승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하이랜더의 진가를 느낄 수 있죠. 이렇게 차라리 리뷰를 하면은요 아, 하이랜더 라인업을 굳이 이래도 아, 봐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시에나도 이렇게 본다면요 시승 꼭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시에나랑 이것도 비교를 할 수 있는 차량이라서 지금 이렇게 두둥할 때도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사실상 알고 보면 미국에선 판매량이 월등하게 좋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뭐 혼다 파일럿보다도 그렇고 뭐 브레이크 지금 이렇게 밟을 때도 저속에서도 그렇게 큰 이질감도 없고 뭐 토요타 하이브리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실내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7400. 아 저는 이 가성비 다 한다 생각합니다. 토요타 너무 칭찬만 하는 것 같은데 아니 제가 진짜 재밌고 일본 차를 또 좋아하니까요. 펑카의 느낌은 약해도 패밀리카의 느낌은 강하죠. 아니 근데 펑카 느낌이 또 약하긴 또 그렇다 생각할 수 있는 게 아까 제가 밟았을 때 말씀드렸죠. 잠깐 그 하이랜더의 느낌을 있게 해준다고.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펑카도 같이 그러니까 좀 재밌어요 얘가 지금. 뭐 나쁘게 말할 것도 없어요 알고. 근데 물론 일단 나쁘게 말할 게 있다면요 뒷자리 특히 그 콘센트 부분에서 그럴 거예요. 뭐 보여드리겠지만요. 자 아무튼 간에 주행기는 제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외관 실내 당연히 보는 게 더 기대가 되겠죠. 그 왜냐면 이 차량 외관 실내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주행기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따 외관 실내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주행 같이 도와주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Highlander 앞모습을 바라보기 전에 일단은 가까이 가서 자세한 거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는 그냥 이 안에
동그란 타입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당연히 LED 타입이겠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향 지시등 켜는 것도 그냥 일반 그냥 타입이고요. 뭐 LED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라브4 아시잖아요. 라브4 엄청 큰 라이트 버전이다. 근데 여기 뾰족한 라인이 길쭉히 있다 해도 이걸 만약 전체적으로 바라보잖아요, 날카롭다는 이미지는 들진 않습니다. 이게 무슨 빗살무늬 그런 거 좀 비슷해 보이는데요. 뭐 당연히 스포츠 모델은 아니니까 벌집형 그런 그릴은 아니죠. 그냥 무난하게 블랙 그런 그릴로 보입니다. 이쪽엔 안개등 당연히 LED로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플라스틱 알루미늄 이렇게 그냥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보면은 묵직한 그런 감은 있는데 웅장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이 차량이 알고 보면 그냥 소프트한 느낌이거든요. 전형적인 그냥 패밀리 SUV의 앞모습, 그렇게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볼 게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앞모습. 그렇다면요 옆으로 그냥 넘어가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옆으로 넘어와 봤는데요, 그러기 전에 휠 그런 거 가까이 가서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휠 느낌도 그냥 무난해요. 다만 젊은 사람들이 보기 좋게끔 완전히 이렇게 너무 붙여져 있으면 복잡해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 라인을 보면 좀 떨어뜨려 놨어요. 그래서 5 그런 코스모스 송이 같은 느낌도 들어요. 이게 유광이네요, 만져보니까. 캘리퍼는 제가 봤을 때 이거 2P 같아요. 디스크는 그래도 작네요. 타이어는 브리지스톤의 알렌저 타이어에 스포츠 AS 타이어 들어가고요. 235에 55, 20인치 이렇게 들어가네요. 주행하면서 느낀 건데 확실히 밖에서도 보니까 사이드미러 이 크기는 정말로 큼지막한 거 보실 수 있고요. 밑에 사이드 스텝도 있어요. 당연히 대형 SUV니까 올라타고 내리기 편리하게끔. 다만 이건 전동식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고정형으로 나와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뒤의 경우 앞보다 캘리퍼는 작지만요, 디스크 사이즈 그냥 언뜻 비슷해 보여요. 사이즈는 앞이랑 같은 235, 55, 20인치 이렇게 들어가고요. 와, 근데 확실한 점은 이렇게 보니까 팰리세이드보다 어떻게 보면 좀 더 커 보인다는 생각도 들 수 있어요. 물론 전장을 보면은 팰리세이드가 더 길다고 나온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랜더 실물로 보잖아요. 굉장히 전장 길고 전고도 나름 높이 이렇게 보이는데, 느낀 점이 있었다면 저 이거 처음 봤었을 때 옆모습 렉서스 처음에 RX 모델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헤드라이트가 여기까지, 테일램프 역시 여기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알고 보니까 하이랜더라 더라고요. RX처럼 비싸니까 전 순간 착각했습니다. 뭐 이제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무튼 옆모습에 대해서도 그렇게 설명드릴 건 없어요. 그냥 무난하고 얌전한 그냥 스타일, 뭐 쿠페 라인처럼 이렇게 패스트백 내려오지도 않으니까요. 아무튼 흰색은요, 정말 이쁘네요. 어떻게 보면 하이랜더는 실버 색상이나 이런 흰색 계열이 더 나을 수도 있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넘어와 봤습니다. 테일램프가 너무 크면서도 길어요. 아까 이렇게 옆에서도 보셨겠지만 여기까지 나와 있다고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앞에서처럼. 날카롭기보단 일본 애니메이션의 그런 로봇 영화 있잖아요, 80년대 그런 만화, 뭐 건담이라든지 그거 좀 비슷한 디자인의 느낌이고요. 이 밑에는 하이브리드 써져 있고, 당연히 현재 시승 차량은 플래티넘이라서 밑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특별하게 둘러볼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뒤에서도 이렇게 보니까, 야, 이거 그냥 직선으로 아예 내려오다 보니까 너무 묵직해요, 차체가. 뒤에서도 뭐 웅장하다고까지는 얘기 안 했잖아요. 그건 맞아요. 그냥 커 보이고 묵직해 보입니다. 전형적인 패밀리 SUV의 뒷모습. 앞에서도 보셨겠지만 뒤에서도 이게 일본 느낌보다는 제가 건담 같다는 느낌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미국 전통 SUV 그런 느낌이 난다? 일본 반? 그런 서양풍의 그런 반을 잘 섞어놓은 것 같아요. 이 차량은 미국에서 많이 팔리니까요. 그렇다면 트렁크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 차량은 전동식 트렁크가 들어가고요. 안전하게끔 천천히 열리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3열까지 있는데요. 3열은 지금 이렇게 잡혀져 있고 그런 공간 더 나오죠. 3열을 펼친다면요, 공간 좀 이만큼 좁을 수는 있겠네요. 이렇게 트렁크 공간이 엄청나게 넓은 거 보실 수 있고요. 이쪽 안에 컵홀더 이렇게 양쪽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뭘까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두 개 이런 돼지 코를 쓰는데 이거는 반면에 잠깐만요. 이거 미국에서 많이 쓰는 거니까 만약에 캠핑 그런 거 가신다면요. 이런 타입의 코드를 사셔야 합니다. 120V 이렇게 되네요. 맥스는 1500W. 뭐 아무튼 캠핑 가도 될 정도 이렇게 공간이 넓다면요. 뭐 안 봐도 제가 아시겠죠? 대형 SUV인데요. 이것도 아 잠깐만 아 발 인식이 아 이게 그러니까 바로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좀 몇 초 있다가 인식되고 그런 다음 닫힐 때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천천히 닫히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있으니까 올라타기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뭐 아시겠지만 이거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레그룸 무릎 공간 이렇게 나온다면요 제가 뭐 설명 드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머리 공간도 이게 내려오지는 않으니까 이렇게 높다는 건 보실 수 있습니다. 열선 시트는 있고요. 다만 통풍은 보이진 않네요. 여기서 바람 세기 조작 뭐 끄고 이렇게 맞출 수도 있고 온도 조작도 가능하고 여기는 C타입 두 개가 들어가고요. 아까 여기 트렁크에서 봤던 건데 아이고 이것도 똑같네요. 경쟁 모델인 펠리세이드는 우리나라에 맞게끔 그 아시잖아요. 두 개 그거 들어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 절도 구매를 하셔야겠네요. 이런 콘센트 모양이면은. 근데 여기 보시면 넘어가기는 편리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뿐만이 아니라 여기에도 컵홀더 두 개 크게 되어 있어서 페트병 좀 큰 거 이렇게 둬도 될 것 같은데 여기도 있어가지고 뭐 수납해도 되겠고요. 진짜 전형적인 패밀리 SUV의 그런 뒷자리죠. 에어컨 선풍구는 이쪽에 양쪽에 있어요. 그리고 뒤에도 하나 있거든요. 당연히 이렇게 선블라인드 이거 당연히 수동이에요. 전동은 아닙니다. 이 차는 3열도 있으니까 한번 3열도 올라타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3열은 좀 더 앞으로 당겨야 제 주먹 공간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무릎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렇게 올라가 있어서 성인인 제가 앉으면은 불편함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머리가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머리카락이 걸려요. 당연히 이거 올리기 힘들 뿐더러 헤드레스트가 2열에 비하면 이게 굉장히 좀 딱딱한 느낌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즉 여기는요 3열 아무리 친구랑 엄청 여행 간다 하더라도 성인이 앉기에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냥 어린 애들이 앉는다면야 모르죠. 자 우선 수납 공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보시면요 가로형 무선 충전 패드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쪽 공간이 매우 좀 여기도 깊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꼭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뭐 여기 두셔도 되고요. 참고로 이쪽에도 이렇게 좀 폭은 좀 적당할지 몰라도 깊이는 정말 깊거든요. 이 안에 뭐 두셔도 되고 플라스틱이네요. A타입 포트 하나랑 C타입 포트 두 개, 시거잭 하나 이렇게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이쪽엔 컵홀더 사이즈가 뒷자리만큼 아니지만 그래도 적당한 사이즈 보이고 있네요. 아 그리고 이 여는 게 대부분 하면 이렇게 올리고 그러잖아요. 이걸 누르면 그냥 편안하게끔 되어 있네요. 이렇게 뺄 수도 있고 이야 이 공간 깊숙하면서도 폭도 굉장히 넓으면 이 안에 수납해도 매우 괜찮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 안에는 시거잭도 하나가 있습니다. 안 보이실 텐데 제가 설명으로만 드리겠습니다. 뭐 아무튼 이렇게 좋은 거 볼 수 있습니다. 닫을 때 그냥 뭐 이렇게 밀면 되고 글로브 박스 수납 공간은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아 그뿐만이야. 여기 지금 이제 발견했는데 여기에도 수납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흘러내리지 않게끔 잘 되어 있는. 여기도 막혀져 있어요. 담아둬도 되겠네요. 카드 같은 것도 어쩌면 다 가능하겠죠. 이쪽도 나름 꽤 공간이 이 정도면은 괜찮네요. 와 그럼 하이랜더 수납 공간 매우 좋다는 얘기죠. 패밀리 SUV답게 이런 부분 소재야 이거 인조 가죽에다가 뭐 위에는 우레탄 이거 진짜 우드는 아니겠죠? 우드 패너드 같기도 하고 일단 가격이 이게 7,000만 원 중반대잖아요. 이거 뒷자리에서도 보셨을 겁니다. 사실 소재야 이게 일반 브랜드이니까요. 그리고 미국 차잖아요. 이게 사실상 일본 차 느낌보다는 그래서 이제 뭐 소재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신경 안 쓰고 우월주의 느낌이 강해요. 우레탄 뭐 여기
알루미늄 겸 플라스틱 뭐 이렇게 들어가요. 소재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크게 제가 설명드릴 필요는 없고요. 오디오는 JBL 오디오가 들어가고요. 이 위에는 그냥 여긴 딱딱한 진물, 여긴 그냥 좀 물렁물렁한 그런 진물 느낌이고요. 자, 센터페시아는 이거 프리우스랑 크라운에서 지겹도록 봤었을 겁니다. 시승기 보셨으면 말이죠. 최근 토요타 시승기 많이 올려서요. 이렇게 내비게이션도 꽤 좋았었고, 뭐 에너지 흐름 이렇게 이런 것까지 다 볼 수 있고, 에어컨이라든지 뭐 뒷좌석 이렇게 내가 직접 해줄 수도 있고요. 아무튼 센터페시아가 돌출형이 이렇게 정말 와이드해진 타입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조기는 여기서 조작해도 가능하지만 이렇게 버튼으로 정말 전형적인 아날로그로 잘 되어 있는 거 깔끔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 깔끔하거든요. 여기에 뭐 통풍 시트라든지 조수석도 이렇게 있습니다. 열선도 있고요. 뭐 이거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렇게 좀 토글식 그런 버튼 조작 스위치 느낌이에요. 이렇게 돌리면 되고요. 나는 공조 시스템 조작은 나쁘진 않네요. 아무튼 이건 크라운에서 봤던 그런 퀄리티 느낌이랑 비슷해요. 뭐 다를 건 없고요. 차량 설정 길게 누르고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이런 SUV에 리어뷰 카메라 있어야지. 왜냐면 뒤가 매우 가 있으니까. 아, 참고로 이걸로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럼 뒷자리에 애들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다 볼 수 있거든요. 애완동물 이런 거 이쪽에 선글라스 담는 통도 되지만요.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뒤가 너무 크니까 좀 유리 보는 게 그렇잖아요. 저 같은 이제 중앙 룸미러 자주 보는 사람에겐 그렇거든요. 그럴 때면 이렇게 리어뷰 카메라 이거 야간에도 좋으니까 작동시키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토요타 하이랜더 플래티넘 시승기를 완전히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강제적은 아니지만요 해주신다면요 이렇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 팬맷이었습니다.